안녕하십니까. 필승모터스 곽대리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오늘도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은 배우의 윈스톰 차량을 준비했는데, 이 윈스톰 차량이 아직까지도 좀 사랑을 받는 이유가 저렴한 가격대와 DPF 장착으로서 또 SUV, 좀 연식이 있는 SUV들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차종 윈스톰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 차량의 스펙부터 말씀드리면 배우 윈스톰 7인승의 4륜 LTX 최고급형 등급의 차량이고요. 2007년 3월 등록에 주행거리는 14만 킬로 정도를 주행한 차량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이 차량이 대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박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전국 최저가입니다. 전국 최저가로 정말 저렴하게 이 윈스톰 차량을 준비하였는데, 자, 가격은 바로 우리 필승모터스 구독자분들께만 290만원에 이 윈스톰 차량을 가져왔습니다. 이 동급 대비 차량 20만 킬로 정도 된 차량들도 290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어요, 심지어. 근데 지금 주행거리 짧은 14만 킬로밖에 주행을 안 한 이 윈스톰 차량, 오늘 저희가 전국 최저가로 모시기로 하였습니다. 자, 이 차량 외관 내관 정말 좋은 컨디션과 또 내관에 다양한 옵션들을 포함하고 있고, 겨울에 몰기 좋은 4륜 차량으로 큰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저와 함께 외관 내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장부터 보시면 선루프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선루프와 루프랙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면부를 보셔도 2연식쯤 되면은 윈스톰 차량도 백화 현상이 굉장히 좀 잘 생기는 차종 중에 하나인데, 아예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헤드라이트 전혀 사용하시는데 지장 없을 정도의 컨디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쪽 그릴과 범퍼까지 쭉 보셔도 깨끗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닛의 어떠한 상처나 앞면 전면부에 뭐 유리가 깨져 있다거나 그러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조수석부터 확인해 보실게요. 조수석부터 보시면 타이어 트레드는, 앞 타이어 트레드는 한 20, 30%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되고, 휠 컨디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휠에 충분히 흠집이 남을 만한 연식인데, 그러한 부분 없이 굉장히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요. 앞 핸다부터 뒤 핸다까지 쭉 보셔도 외관은 정말 깔끔합니다. 네, 아주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 아마도 이 가격대에 가장 좋은 컨디션의 차량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사이드 리피터도 깨진 부분 없고요. 이쪽에 보시면, 네, 이거는 지금 이쪽에는 거울이 지금, 네, 거울 스티커가 지금 떼져 있는데, 이거는 그냥 띄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뒷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70% 정도 남아있는 상태고, 휠 컨디션도 보시면 휠 컨디션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사이드 스텝 발판도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루프렉도 지금 손상 없이 깔끔하게 부착되어 있고요. 썬팅도 잘 살아있는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후면부로 오시면, 네, 후면부도 보시면, 네, 윈스톰 차량, 네, 전체적으로 그래도 깔끔합니다. 이 스티커들을 모두 제거하셨네요, 윈스톰. 네, 그리고 트렁크 공간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7인승 차량답게 지금 폴딩을 해놨어요. 마지막 3열은 폴딩해서 지금 트렁크 공간으로, 네,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 이쪽에도 오염된 곳 없이 아주 깔끔합니다. 이쪽을 여시면은 3열 시트도 이렇게 폴딩이 가능하고요. 3열 시트는 사용을 적게 한 만큼 아주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삼각대와 각종 치공구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외관 컨디션 대체적으로 흰색 바디로 아주 좋은 컨디션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네, 쭉 보셔도 문콕도 지금 잘 안 보이고, 외관 상태는 정말 깔끔한 컨디션의 차량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네, 2열 시트 확인해 보시면, 2열 시트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연식이 있기 때문에 시트가 약간의 사용감들은 있지만 찢어진 곳이나 오염된 부분 없이 아주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열 시트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가장 취약점인 운전석 시트도 보시면 굉장히 깔끔하죠. 네, 주름은 가 있을 지언정 찢어지거나 오염된 부분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시트 전동 시트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실내에 타서 실내 옵션들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윈스톰 실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시동키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다이얼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걸었을 때 한 번에 잘 걸리고, 네, 정확한 키로수는 145,106km를 주행한 차량입니다. 네, 천장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천장에는 선루프, 쭉 작동하면은 지금 어떠한 레일 걸림 없이 아주 부드럽게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네, 하이패스는 2채널로 지금 확인이 되는데, 솔직히 이거 같은 경우는 연식이 조금 구형 모델이라 없다고 생각하시고 새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너무 구형 버전이라 화질이 너무 안 좋고, 하지만 블랙박스 2채널은 장착이 되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대시보드도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대시보드도 이쪽에 약간의 부착물 흔적은 보이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깔끔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매립형이 아닌 거치형으로 되어 있고요, 아틀란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터치 또한 아주 잘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트립 컴퓨터가 이쪽에 있고, 이쪽에는 작은 수납 공간, 아래로 내려오시면 차체 제어 버튼, 경사로 밀림 방지 버튼 확인되고요. 오디오도 네, 오디오도 네, 사운드 찢어짐 없이 아주 깔끔하게 잘 작동되고, 오토 에어컨, 프로토 에어컨이 장착되어 있고, APS 기능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윈터 모드가 있고요. 이쪽에 후진을 넣으면 후방 카메라는 없는 모델입니다. 후방 감지 기능 있고 카메라는 없고요. 후진, 전진 했을 때도 미션을 치는 소리나 아니면 미션 변속이 늦다거나 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아주 좋은 미션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네.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컵홀더, 그 다음에 1열 열선 시트, 콘솔 박스까지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또 핸즈프리 기능까지 지금 확인하실 수 있고요. 핸들에는 오디오 버튼이 있고요. 핸들 상태도 연식 대비 굉장히 깔끔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토 라이트 기능, 오토 와이퍼 기능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 전동 사이드 미러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옵션은 이 정도 가지고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지금 실내 컨디션들이 정말 이 시트 상태가 좋은 것 같아요. 시트가 정말 깔끔한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엔진 소리도 좋고, 윈스톰 차량 같은 경우도 연식이 좀 있으면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차체 떨림이 좀 심해져가지고 미미 교환을 많이들 하시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양호한 것 같습니다. 자, 내리셔서 엔진음까지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진음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엔진음까지 체크해보셨습니다. 엔진음도 상당히 어떠한 잡음 없이 좋은 깨끗한 엔진음을 보여주었고요. 제가 전체적인 모습을 봤을 때 290의 이 키로수 짧은 윈스톰 차량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가격적인 메리트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290만원에 14만 키로 정도면은 충분히, 네, 구독자분들은 생각이 어떠신가요? 엄청난 메리트라고 느껴지시지 않나요? 이 윈스톰 차량 마음에 드시는 분이나 차량이 직접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대표번호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오시면은 친절히 차량 함께 살펴보시고, 탁송거래 하셔도 저희가 이제 출고 전 정비소까지 꼼꼼히 살펴드리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차량과 가성비 차량들 많이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이상 필승모터스 곽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빠빠.